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확실하게 확립되기도 전에 분열의 전신은 관찰될 수 있다. 수유에 필요한 완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정하고 좋은 경험은 무섭고 나쁜 경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아기를 돌봐주지 못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수유 환경을 침범해 들어온다면 수유는 중단되어 버릴 것이다. 아기에게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가 발달하면서 이미지들이 하나의 표상들로 합쳐지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측면을 나쁜 측면으로부터 분리해두기 위한 적극적 방어 과정으로서 분열이 계속 유지된다. 이 방어 과정에서 생성된 내사물의 경우 긍정적 측면 특성과 부정적 특성이 혼합된 보다 성숙한 내사물의 전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흔히 부분 대상물이라고 불린다. 아, 여기서 보면 컨버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컨버그는 어쩌면 남미에서 공부하시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미리 공부하신 분인데 미국에 와서는 자아심리학자들이 중심이 된 미국의 병원 환경에서 처음에는 이분도 어떤 자아심리학을 받아들이는 이런 이론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일차적인 자기애라고 하는 개념,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큰 차이가 있는데, 자아심리학자 입장에서는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다, 일차적인 자기애가 있다고 보는데,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일차적인 자기애라는 개념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컨버그 이론을 초기부터 중기 이렇게 쭉 우리 공부해 왔는데, 컨버그가 처음에는 자아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일차적인 자기애를 인정하는 쪽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자아심리학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면 나중에 이분이 미국 내에서 자리가 안정되면서 결국은 대상관계 이론을 가져와요. 그래서 미국의 자아심리학의 대상관계 이론을 수용해내는 이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더라인 페이션트라는 개념, 이런 경계선 환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시킨 게 컨버그의 공헌이에요. 그리고 정신분석학뿐만이 아니라 정신의학 쪽에서도 컨버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데, 이분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을 함께 절충해내는 작업을 하셔서, 처음에 보면 이분이 자아심리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관계 이론을 전폭적으로 가져와서 자아심리학의 내용들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부분 대상 관계에서 이러한 분열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거죠. 그래서 컨버그의 보드라인 환자의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상 관계 이론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 관계 이론이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나 사이카티간 환자를 이해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컨버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관계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버그 공부를 계속해 오다가 교재를 좀 바꿔서 또 다른 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교재가 끝나면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좀더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분열은 투사에 의해 강화되는데, 이는 나쁜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모든 좋은 특성은 자기 안에 남겨둠으로써 양극화된 측면을 더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자기 표상 혹은 대상 표상 속의 긍정적이거나 좋은 속성도 그 안에 나쁜 속성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투사될 수 있다. 분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아의 혼란스러운 초기 경험에 질서를 부여한다. 이뿐이 아니라 분열은 아이의 정서적 생존을 위해 필연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다룸으로써 정신 내적 방어의 원형을 구성한다.
분열은 정상 발달 과정에서 생성되는 보편적인 기제로 볼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분열은 광범위한 진단적 범주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용어가 가진 평판의 상당 부분은 분열을 경계선 인격장애와 관련된 핵심적인 방어 전술로 본 컨버그의 개념화에서 비롯되었다. 컨버그는 분열을 모순적 내사물과 모순적 정서를 분리시키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임상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모순적인 행동과 태도들이 교차적으로 표현되지만 환자는 이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부인하며 충동 조절이 선택적으로 결여되고 환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좋거나 전적으로 나쁜 진영으로 구분되며 매일매일 시시각각 번갈아가며 우위를 점하는 모순적인 자기 표상들이 공존한다. 이분이 컨버그 얘기를 가져와서 컨버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컨버그가 관찰했던 임상적인 징후들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컨버그는 모순적인 내사물과 모순적인 정서를 분리시키는 적극적인 과정 그러니까 이건 디펜스 메커니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컨버그 원문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alternating expressions of contradictory behaviors and attitudes which the patient regards with lack of concern and bland denial. 이 얘기는 모순적인 행동과 태도들이 교차적으로 드러나지만 환자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부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차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관계에서 아주 좋은 정서를 느끼면서 나를 좋은 대상으로 보고 자기는 자기의 좋은 셀프를 보유하면서 good self, bad self, good self와 good object가 만나니까 거기에서는 좋은 어떤 에펙트가 생겨나겠죠. 아주 긍정적인 정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 다음 순간, 그 다음은 각각 달라요. 그 내담자에 따라서 이게 이런 상황, 나를 이상화하고 자기도 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서로 편안한 시기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데 그 지속되는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그러한 입장에 있다가 바로 나를 배드오브젝트로 느끼고 자기 셀프 자체도 아주 나쁜 자기로 느끼면서 자기가 배드 셀프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를 배드 오브젝트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때 정서는 아주 나쁜 정서가 이렇게 교차된다. 이 alternating이라는 교차된다고 하는데 이 주기는 어떤 사람은 나를 이상화하는 시기를 뭐 6개월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변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번 회기는 아주 좋았는데 이번 회기 와서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같은 회기 내에서도 좋았다 나빴다 냉탕 원탕을 오가는 일들이 많다. 근데 이렇게 alternating 한다고 하는 거가 이 사람들의 특징인데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고 그게 그걸 자기의 내적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표변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중인격이 나타나요. 아주 현저하게 이중인격이 드러나는데 이 이중인격 상황을 본인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열의 특징이에요. 불편해하지 않고 그 자체를 아주 깡그리 부인해버린다니. 이게 자기 안에 어떤 그 대상 자체를 둘로 쪼개는 것도 일어나지만 그와 함께 자기 스스로도 좀 분열된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 심통이 많은 아주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움은 대상도 분열시키지만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도 분열돼 있어서 자기 안에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자기와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자기 모습 이두 가지가 교차적으로 일어나니까 그와 함께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기하고 관련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합적인 자신의 표상 그리고 대상의 표상의 분열된 모습 그리고 분열된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서들을 인식하는 것이 독립된 주체가 객체를 파악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관과 객관이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느끼는 정서들이 상호간에 얽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인간을 이해할 때 다사인 현 존재라는 얘기가 이 세상에 던져진 어떤 존재라는 얘기. 그이 세상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나 혼자 내 내면 속에서 세상을 아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대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셀프와 아브젝트를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어떤 서구의 철학만 가지고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실존주의 철학 속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억압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상충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거나 상충되는 정서 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을 내가 수용하고 다른 쪽은 억압을 해버리면 억압이 되는 것은 이게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무의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평생 친구와 관계에서 항상 따뜻한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분 자체가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불편해하고 자기 안에 내적 갈등이 자기의 어떤 일관되지 못한 자기 모습에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불편해하고 이게 억압이 된 게, 억압이 됐다가 무의식이 발현하는 경우에 그 무의식을 만났을 때그 주체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의식 속의 자기인데, 자기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셀프가 자기의 반쪽이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났단 얘기예요. 드러났을 때 심통맞은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내 모습이 나는 이걸 부정을 해서 억압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튀쳐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억압을 주요 기제로 쓰는 어떤 건강한 사람이나 뉴라티카 환자들은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통합된 인격으로서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다가 갑자기 나쁜 사람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다. 그런데 분열을 사용하는 보더라인 레벨의 환자의 경우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 하는 게 괘씸해서 내가 그 야단 좀친 거고. 근데 오늘은 네가 좋아 보이니까 내가 너한테 편안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심하게 하거나 아주 욕설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아주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이 분열된 세계에서 살게 되면.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통합된 인격 체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홀 셀프가 아니고 부분 셀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분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 거꾸로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쪼개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 셀프 자체가 쪼개져 있다는 걸 이해해요. 자기가 나쁜 대상을 만날 때 자기, 좋은 대상을 만날 때 자기가 하나가 아니고 이게 둘로 완전히 쪼개져 있는. 내가 한 사람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는 그 대상을 이해하는 나면 아,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도 하지만 참 미워 죽겠어. 아니, 이두 가지 양가성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홀 퍼스널리티라고 할까요?
홀 셀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합된 인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는 아주 이상적으로 좋기만 한 존재도 아니고 아주 나쁜 존재도 아니고 나한테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한테 심술 궂은 것도 있고 때려주고 싶은 공격성도 있고 내가 이런 다양한 측면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대상 자체도 그렇게 이해할 폭이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요. 자기의 친절한 모습과 불친절한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현상이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하나를 이분들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두 가지 세계를 자연스럽게 자기의 세계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렇게 친절하시던 분이 월요일날 그분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니까 아주 냉정한 거하고 살벌한 사람으로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이 하나도 사람들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 의식 속에서 이두 가지가 쪼개진 자기의 모습을 의식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정서도 이게 각각 다른 정서인데 아까 억압을 중심으로 이렇게 억압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나 억압을 지나치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류마티즘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러한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통합해 내려고 애를 쓰는 아니면 억압을 해서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 자기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일단 드러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분열된 분들은 자기의 분열된 모습이 세상 그 분열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두 개의 세계를 다 의식 속에서 다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게 이분들의 임상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Selective Lack of Impulse Control. 충동 조절이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어떤 경우는 충동 조절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해 버리는 충동 조절이 아주 선택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 특징은 Compartmentalization of all persons in the patient's environment into all good and all bad camps. 이분들은 구 역할을 한다, compartmentalize 한다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 환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나 전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이분화해서 양 진영으로 딱 나눈다는 얘기예요. 내 편, 다른 편, 좋은 쪽, 나쁜 쪽.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완전히 분열시키는데 이게 그냥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안에서 심리 내적으로만 분열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투사 과정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대상들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자기하고 관계해서 나쁜 대상으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내고 한쪽은 좋은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식 속에서 이렇게 구별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이 강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들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주는 어떤 진료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진료 그룹 내에 이 사람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이분에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쫙 갈리게 된다는 이 역동이 이 사람의 심리 내적인 상황이 외현화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서는 coexistence of contradictory self-representations that alternate in their dominance from day to day and from hour to hour. 이 얘기는 매일매일 시각각으로 번갈아가며 우위를 점하는 모순적인 자기 표상들이 공존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자가 잘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자기 표상 자체가 여러 개가 있다. 모순되는 자기 표상들이 있는데 이 자기 표상들이 어느 순간에 뭐라고 할까, 세상과 화해하고 있는 자기 표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의 적대적인 자기 표상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매일매일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시각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어느 표상이 더 우위를 점하는가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내용 속에 어떤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들이죠. 외적 대상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결국 자기 내적 표상들의 분열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표상들이 통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표상이 이분 안에 주된 표상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 모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던 사람이 한 시간 후에는 갑자기 아주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런 변화 자체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그 자체가 별거 아닌 것으로 당연한 것이고 자기의 행동 자체의 어떤 이런 모순적인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느끼는 이런 입장. 이게 이제 이분들의 어떤 임상적인 징후들이에요. 이 칸버그의 이론들이 어떤 이분이 하는 치료 기법들이 다 수용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임상적인 관찰들,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의 임상적인 징후들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세 번째 특징이 되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제 자기 편과 그렇지 않은 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논리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다른 상담사분이 하시다가 리퍼를 받았다는데 그런 여성 환자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되게 자기한테 호의적인데 딱두 사람만. 그두 사람만 자기를 매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갈군다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들어보면 조구에 있어서는 좀 본인이 조금 행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자기를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다음에 자기를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부하 직원들을 따로 불러서 자기랑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두 사람만 없으면 참 내가 이렇게 이런 고통스러운 걸 느끼지 않고 살을 텐데, 저두 사람만 자기를 안 좋아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담자가 여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은 그래도 좀 경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파퓰레이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분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나쁜 대상만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임상이 진전되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구체적인 숫자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만큼 분열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이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얘기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대상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 대상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류에 빠져요. 대상은 자기와 대상이 함께 있을 때 대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상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관계의 이론은 결국 셀프사이칼러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셀프사이칼러지는 자기 쪽만 들여다보고 보는 이런 우위에 빠지면 안 되고 대상관계는 대상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상과 자기가 결국은 함께 엮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상이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세계 속에 던져진
어떤 존재, 현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독립된 자기라는 게 없고, 독립된 대상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역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사람들이 보면은, 뭐, 분열성이 있든지 아니면 경계선이든지 간에 자극을 안 주면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안 깨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환경이 자기 없으면 이 사람이 잘안 깨져요. 그대로 가까스로 지금 봉합 상태에 있는데 환경이 나빠지면 이게 깨져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나빠지 그 사람한테 환경이 나빠지는 거는 이제 꼭 나쁘게만 자극을 줘서가 아니라 어떤 자극이든지 간에 딱 비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까 시기심 우리 앞전에 따랐지만은 시기심이라는 게 지나치게 자극이 된다가 아니 조금만 자극돼도 이 사람은 막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도 사람이 확 바뀌는데. 말한 사람은 나쁜 뜻으로 한 말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참그 관계 속에서 도대체 이 인간은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말하지만은 이제 삼자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아 어떤 말이 자극이 되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또그 사람에게 아그 말이 자극된 것 같다 그러면 또막그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그렇죠. 나쁜 말 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쌍방을 이해시키는 거가 참 힘든데 오히려 그래서 그 아예 경계선이라든지 분열적인 사람은 이해시키는 걸 포기했다고 하지만 안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선입관이 뭐냐면은 좋은 말은 해줘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도 하면 안될 때가 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인데 어떤 퍼스펙티브로 보느냐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우리가 절대화할 것은 없고 그때그때 이 내담자의 정서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어느 하나의 견해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난 느끼면은 그쪽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는 환자에 대해서 나는 당신은 이런 입장에서 이해합니다라고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적인 접근이에요.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정서에 전혀 엉뚱한 것일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어떤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의 어떤 이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내담자와 관계에서 나한테 오는 어떤 통찰은 내가 가지고 소화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이분이 원하거나 이분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때는 내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걸 굳이 이분에게 설명하는 순간에 이게 독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뱉어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은 너 오늘 아침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자꾸 밥을 많이 줬어요. 그 엄마 눈치 보느라고 먹긴 먹었는데 토해내버려야만 편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어떤 쪽으로 움직였느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엄청난 공격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의 자기상, 셀프 이미지와 대상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어떤 정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한 가지 해석 가지고 이 사람을 돌리려고 한다면 엉뚱한 결과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자연스럽게 상황들을 보고 내가 말하는 이분은 누구인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공지할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박만영 선생님이 일단 졸업하시고 또몇분 있어요? 한 두세 분 정도 지금 그분들은
8과목을 했거나 또 제가 인정하는 곳에서 공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크레딧을 드려서 8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들은 일단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졸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내가 아주 조심스러워 특별한 하자라는 말 대신에 ICC의 어떤 공동체에 적합하신 분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 이분들 제가 졸업장을 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목을 수십 개를 했어도 내가 졸업장을 못 드릴 수도 있는 상황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정신분석연구소에 생겨나요. 정말 저분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도저히 저분한테 졸업장 돼서 안 되겠다고 싶은 경우에는 그걸 못 드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도 있는데 다행히 ICC 공동체에 그런 일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졸업식은 우리 마지막 날 수요일에 졸업장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컴버그 얘기를 쭉 했었는데 컴버그 얘기가 우리 김태희 목사님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조금 나눠주시죠. 충동 조절이 선택적으로 결여된다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안에 있는 자기 표상과 그 대상 표상들을 이렇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범주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범주로 이분은 좀 놀랍다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몇 개 사실은 마음속에 떠올랐거든요. 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럴 때 아빠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들을 막 꾸짖고 혼내고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사람이 되게 엄하고 무서운 사람 같다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한 통 오면 이제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갑자기 상냥한 목소리로 이제 전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전화를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는 사회화라는 범주 안에서 양극단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분이 떠오른다고 하는 거는 그분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태도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밥을 먹다 말고 한 학생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놀라서 내려가 봤더니 이제 그분이 너무 얼굴 표정 변화도 없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이제 밥을 떠주잖아요. 근데 밥을 네. 떠주면서 그 여학생에게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살쪘으니까 많이 안 먹어도 되겠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상처받고 그런데 그거를 잘 못 느끼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실수한 거구나, 잘못한 거구나 하는 게 그걸 못 느끼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반응에 있어서는 감당을 못 하세요. 그렇죠. 본인이 감당을 못 하죠. 예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넌지시라도 돌려서 말을 해도 본인은 그걸 감당을 못 하시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요. 그분이 참 떠오르면서 이분은 진짜 자기가 참아야 될 때 아니면은 드러내야 될 때를 너무나 구분을 못하고 이게 그리고 자기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근데 이게 또 이제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목사님 그 경우에는 어떤 이런 경우는 자기도 시키지 못하는 룰을 남한테 넘겨줘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공격하는 대신에 자기가 못 지키는 룰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비난을 함으로써 자기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혹한 초자아를 외부에다가 지금 심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죄책감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좋은 셀프만 내가 오운하는 거죠. 배드 셀프를 줘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환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좋거나 전적으로 나쁜 진영으로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나빠하는 사람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좋아하면 A는 나쁜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A는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A라는 사람을 이렇게 커버하고 A라는 사람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막 나서서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언급하거나 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그 설명들이 그분 한 사람한테 상당히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유형이 아니고 보통은 중증인 분에게서는 이 모습이 다 드러나요.